있는지. 네, 그 전에 누구 질문 또 있자. 아니, 맞아요. 아닌가? 저 박기루 씨 질문 맞습니다. 아, 네. 저도 러브란 있어요. 이 네 명은 아니고 저도 이제 미자라는 캐릭터, 가원 씨가 연기한 미자라는 캐릭터와 이제 러브라인이 있는데, 사실 그 미자랑은 많이 안 보고요. 사실 이렇게 성훈이랑 계속 예, 씬들이 많아서 이제 박 실장이 대들면은 안다한테 혼나고, 또 대들면 혼나고 삐지고 계속 이런 이게 브로맨스 맞나요? 근데 그 속에 이제 믿음도 있고 우정도 있고, 처음에 제가 사실 그 다섯 살 맞잖아요. 근데 이제 대들 막 혼내고 막 때리고 막 이래야 돼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, 의외로 저를 좀 처음부터 막대해줘서 저도 편하게 막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둘이 촬영할 때 너무 재밌었고, 예, 그냥 뭐 연습 많이 안 하고 딱 찍어도 예, 굉장히 가면 오고 오면 가고 예,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 형님이랑은 배우 대 배우로서의 호흡도 처음부터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은데, 일단 형이니까 더 편했던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사적으로도 형이 술을 못 마시는 것 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둘은 그냥 믿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처음부터 저희는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니라 계속 붙어다니는 사이이기 때문에. 예, 알겠습니다. 하긴 뭐 여배우 배도 때리는 성우신데 뭐 예, 형이라고 해서 뭐 예, 편하게 브로맨스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안 때렸어요. 알겠습니다. 아니, 때린 것처럼 얘기하셔가지고. 아니, 장난을 두 분이 이렇게 또 치셨다고 하길래. 예, 알겠습니다. 자, 혹시 네, 옆에서 또 먼저 아까 손을 들어주세요. 이 친구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굉장히 장난기 많고 까불거리고 좀 약간 철 없어 보이는 친구라, 평상시 저와는 좀 저는 좀 낯도 많이 가리고, 뭐 우리 유충 씨도 아시겠지만 예, 좀 무뚝뚝하고 그런 성격이라 연기 연습을 열심히 했고요. 네. 그리고서 제가 좀 이렇게 뭔가 내려놓고 연기를 해야 돼서 현장 분위기가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낯도 가리지만 그걸 좀 깨고 우리 배우들이랑 또 빨리 친해지려 노력했고, 우리 또 촬영 스태프들 또 감독님이랑 또 마음 편하게 좀 이렇게 미리 좀 친해져야 현장에서 저도 마음 놓고 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, 빨리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고, 또 성훈이랑은 이제 촬영하기 전에 리딩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해도 잘 받아줘서 예, 좀 편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예. 아니, 평상시 본인 성격과 조금 다른 좀 이렇게 예, 댓글 받기도 하고 편안한 성격을 위해서 예, 준비를 하셨군요. 그리고 유충 씨한테 많이 배웠습니다. 예? 평상시에 좀 이렇게 까불대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. 아, 네. 말씀 있어. 아, 그런 거예요. 그런 거 이런 거. 네. 아, 그래요? 네네네. 예. 아, 그럼 출연료를 같이. 예.